이거 요번에는 샌드로 이제 붙인 거 아니고 이제 베이킹 소다로 붙였기 때문에 사실 베이킹 소다를 쓰게 되면은 경도 상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도가 낮을 때는 보통 베이킹 소다로 도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락 군데군데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도가 많이 오르는데 사실 물잡이 할 때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물잡이를 하면서 경도는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마르코락은 인산염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소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딘물이나 아니면 3차 증류수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어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물은 일단 다 채웠고요. 물은 이제 로딘물로 채웠습니다. 집에 로딘물 정수기가 없는 경우에는 3차 증류수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돗물로 하게 되면은 실리케이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이애트 미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차 증류수나 로딘물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수염은 레드시 솔트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거는 2kg짜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2kg면은 60리터 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35큐브 내부 배면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1kg하고 30리터당 1kg이기 때문에 대략 330g 정도만 추가로 더 넣으면 됩니다. 집에 이제 계량기가 있으면 편한데 계량기가 없는 분들은 또 혹시 있으니 자, 지금 대략 종이컵 한 개당 195g인데, 대략 200g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금을 계속 다 넣으시면 됩니다. 본 어항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말 필터에 넣으셔도 됩니다. 네, 물을 채우고 해수염은 어제 이제 종이컵으로 다섯 번 해서 1kg를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도는 33ppt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해수염을 넣고 지금 하루가 지난 모습인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일단은 산호사가 없고 해수염도 이제 다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제가 박테리아를 넣진 않았는데 박테리아는 일단 마이크로박터 7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자, 마이크로박터는 지금 이게 제일 작은 125ml짜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8L당 4방울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L당 1방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큐브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대략 40L인데 이제 돌하고 일정 어느 정도 수면을 빼면은 대략 한 30에서 32L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리터당 한 방울이니까 대략 30방울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류 모터를 제가 장착은 해놨는데 아직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키머 역시 아직 켜놓지는 않았고요. 스키머를 켜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부패할 만한 것도 없고 유기물을 걸러낼 게 없기 때문에 스키머를 켜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수류 모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리턴 모터는 보통은 원래는 내부 배면에 장착할 수 있는 게 6에서 7와트 정도인데 일단 저는 20와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와트로 하면은 기존 것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세기 때문에 가급적 수류 모터를 안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일단 리턴 모터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마이크로박터 7 이제 박테리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테리아를 보시면은 뚜껑을 열면은 안에 이제 마개가 있는데요. 마개만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방울만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29, 30, 31, 32, 33, 34, 25,
28, 29, 30. 네, 이제 30방울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데드락으로만 이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해될 만한 게 없어서 먹이류를 조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아까 이제 먹이를 다시 넣어볼 건데, 지금 먹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개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5개를 넣어보면서 이제 수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넣어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얘가 이제 떨어지죠. 자, 떨어지고 지금 오른쪽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류가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저 이제 먹이도 점점 앞으로 조금씩 오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먹이가 어쨌든 앞으로 온다는 건 수류가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뒤로 훑어서 다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류 모터를 장착을 안 해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박테리아만 넣기 때문에 아직 불필요한 게 없어서 먹이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먹이는 대략 한 꼬집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한이 정도. 먹이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이제 끝내고 나서 넣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가급적 정석대로 한다면은 2주 정도는 지나야 이제 생물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조가 이제 온다 정도 싶으면 그때 키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켜봤자 거품도 잘안 일어날 뿐더러 괜히 미세기포만 일어나니까 스키머는 지금 당장 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35큐브 세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생물을 넣게 되면은 그때 추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